대학병원 교수들이 일주일에 한번 휴진을 예고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게 당장 오늘입니다. 네,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홍서연 기자, 지금 병원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병원은 아직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지만 환자와 가족들의 표정엔 불안감이 읽힙니다. 어수선한 것 같아요, 저 보기에도. 그럼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하고 저희 건강이 안 좋으니까. 서울의대 교수들은 예고한 대로 오늘 하루 휴진에 돌입했습니다. 병원 곳곳에는 직원들에게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는 성명서도 붙어 있습니다. 누적된 피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진료는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의대 교수들은 휴진하는 대신 오전 9시부터 병원 강당에서 긴급 심포지엄을 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교수와 전공의, 학생, 환자들의 이야기를 두루 들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세브란스병원과 고려대의료원, 지역에서는 경상대병원 교수들도 오늘부터 주 1회 휴진을 시작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서울 성모병원 교수들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 매주 하루 휴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개인 진료 일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씩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응급 중증 환자들의 진료와 수술은 기존처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의료 공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의 대책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보단 대화와 설득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어제 의료계와 1대1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다면서 조건 없는 대화 참여도 촉구했는데요. 박 차관의 브리핑 내용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원점 재검토나 1년 후에 이런 그 정부가 받을 수 없는 그 조건을 걸고 대화를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펼쳐진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화의 장에 나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의대 교수들마저 휴진과 사직서 제출 등 단체 행동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일단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 공백이 커질 것에 대응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추가 투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연합뉴스TV 홍서연입니다.